자, 그래서 GU 오늘 할 거, 통문장 하고, 끝나고 나면 27일에 있는 단어, 클래스 카드로 아니, 학습하고, 근데요, 제가 예. 그 단어를요, 그냥 카톡 보낸 거 보고 놀래가지고 단어를 다 해버렸어? 했는데 그거 외워서 오늘 시험에 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공부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심칠 거예요. 좀 칠래? 아니요, 괜찮아요. 못 외웠어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글입니다. 편지 글이고요. 고민을 상담하는 편지입니다. 시작해볼까요? Dear Mrs. Brown. 편지 그림을 알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글쓴 사람이야? 편지 받는 사람이야? 이 브라운이요? 예.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고요. 가보겠습니다. I'm Josie, a middle school student. 자기소개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I have a problem. I have a problem. 자신에게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두죠. 오케이. 계속해서 볼까요? It is my best friend, Michael. 브랜드 미차엘 마이클. 오케이. 자, 이거 뭐 대신 왔죠? 그렇죠. The problem is my. What is your problem? 됐습니까? What is your problem? The problem is my best friend, Michael. 여기서 He is very funny. 그럼 A lot of jokes. 오케이. 그다음에 His friends and I laugh left a lot. his jokes. joke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틀린 부분이 있고요. 좀 이따가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 중에서? 더즈. 이렇게 돼야 되겠죠? 누가? 그의 친구 누가? 내가. 뭐 한다? 한다. 그래서 누가, 내가, 되고, 누가 하고 얘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계속 틀리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이 글을 좋아해요? Everybody like야, likes야. 그를 좋아합니다. 그 likes. 팀은 누구 대신 왔어요? 저기 Everybody likes Michael. 그러니까 조시 아닌 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Everybody likes Joy, Michael. 오케이. 그다음 여기도 조금 틀린 게 있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Yeah, your hair looks like a mushroom. Look like 하면 무슨 뜻이에요? Look like 어떤 것 같이 보인다. Like like가 좋아하다 아닌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디스는 우리말로 하면 뭐 대신 거예요? Washroom이라고 he가 says 하는 것 대신 왔죠.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He는 Michael. Michael 대신 왔죠. 그래서 Please stop the jokes죠. 제발 농담을 좀 멈춰줘. Please stop the jokes. Please stop. 그래서 but he only says it's just얘는 뭔가 틀린 게 있죠. It's just a joke. 어디가 틀렸을까 찾아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m very angry. So, 참, 이번엔 디스는 뭐 대신 왔어요? 그가 농담이야, 조시야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매우 화가 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네가 틀렸기 때문에 내가 이거 이 부분을 고치지 못하겠는데 이거 좀 이따 이 부분 고치고 나면 이 부분도 다른 표현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건 아니고요. 위에 게 돼야지 밑에 게 되고요. 계속해서 Does he hate me? Hate의 뜻은? 싫어. 오케이. 무슨 시? 하다시. 오케이. 그 다음 I need your advice. 오케이. 다시 해야 될 부분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우는 틀린 거를 왜 틀렸는지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제일 먼저 이 친구가 있네요. 아이고, 얘는 제가 고친 거구나. 이거 왜 틀렸었더라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뭐라고 해서 틀렸었냐면 he doesn't alive 해서 틀렸고요. doesn't alive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alive의 뜻이 살아있는 어떤 시야 하다시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저는 그의 농담에 많이 웃는다라는 표현은 his friends and I laugh his jokes. 오케이. 아니 덜 고쳐졌네요. 어쨌든 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고쳐야 되죠? His friends and I는 they니까. 그렇죠. 누가다 누가? 그의 친구들과 내가. 이게 주격 인칭 대명사 안만 길어봤자 they입니까? 아, we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기면 또 안 되는 거죠. he, she, it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웃는다고요. 어쨌든 한 군데 덜 고쳐졌네요. 한 번도 어디 고칠 데 없나요? His friends and I laugh a lot.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나 요즘은 그가 저의 머리 스타일을 놀립니다. But this is days he makes fun of his style. 그럼 발음은 these라고 해야죠. these days.
He makes fun of his. 그 다음에 이거 어디 갔어요? 저 여기 클래스 카드 그냥 헤어스타일이라고 나왔었는데. 그래요? 네. 고쳐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이런.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고쳐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그나저나 궁금한 게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건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얘 때문입니다. 단수야, 복수야? 복수. 디스는 어디에 있는 느낌의 몇 개야, 디스는? 디스 이거 가까이에 있는 한 개. 그렇죠, 그럼 디스 뒤에는 단수 명사가 와야 돼요. 데이즈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가까이 있는 여러 개라 해야 돼요, 한 개라 해야 돼요? 한 여러 개. 그래서 디즈 데이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But he only says it's just a joke. 똑같이 생겼는데 이것도 이렇게 돼 있어? 똑같이 생겼는데 똑같이 생겼어? 놀러 와, 내가 만약에 찾아보고 틀렸으면 딱 밤이야. 똑같이 생겼는데 분명히 똑같이 생겼어요. 기다려봐. 자, 너한테 답을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가린 상태로 여기 있다. 로그인. 이게 몇 번이 어쩌라? 27번인가? 27번인가? 아, 공부했는 보자. 중등 예비반의 학생 김지우가 마지막으로 한 것이 요거니까 들어갔어. 이 뭐야? 단어가 마지막으로 했네. 단어 그거. 아, 인상. 보자. 히온리로 찾아봐야지. 어디 뻥을 치고 있노? 똑같이 생겼는데 진짜 똑같이 생겼어. 내 기억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완전 다르게 생겼다 이 똥강아지야. It's just a joke. 어, 이거는 마이가 없네 진짜. 쌤이 잘못했네. 이거 쌤이 잘못했네. 선생님 딱 봐. Why는 왜 빼먹었어? 공부해서 오세요, 똥강아지씨. 아니, it's just a... 이게 이거랑 클래스 카드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 이 언니... 아, 조크네요. 어? 왜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는데? 어? 왜 어 조크 해야 되는데 왜 이건 안 되는... 아이고야. 어, 왜 이러면 왜 안 되는데? 입, 한 개. 왜? 아. 빨리 돼. 영어에선 그거 무지하게 따진다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 Because of this입니다. Because of this. 자, 앉아보세요. 이제 설명할 거 있으니까. 자, 이거 다 걷어내고. 뭘로도 똑같이 의미가 전달되느냐? 저는 매우 화가 납니다. 다음에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그가 오직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됐습니까? 그럼 영어도 뜯어 고쳐볼까요? I'm very angry. He only says it's just a joke, Joshi. Because he only says it's just a joke, Joshi.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because하고 because of하고 그러면 뭐가 다른 거야? Because 뭐뭐 때문에. Because of. 둘 다 뭐뭐 때문에 아니야?
어, 아니에요? 그런가? 비커스는 뭐뭐 때문에 맞는 것 같은데. 어, 비커즈 오브는. 비커스는 뭐뭐 때문에. 우리 뜻이 똑같네? 여기는 왜 그럼 비커즈 오브 써야 되고? 아, 비커즈는 앞에 오고 비커즈 오브 뒤에 가는 거야. 아,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비커즈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네요. 이게 뭔데? 히온니스. 그건 그는 오직 말한다. 이거 맨날 선생님이 얘기하는 뭐야 이거? 누가다? 그래. 비커즈 뒤에는 누가 다가오고 다자를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를 만들고요. 반면에 비커즈 오브는 그냥 뒤에 누가 다가 못 와요. 그냥 무엇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옵니다. 누가다가 못 와요, 비콘도 오브디에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동문장은 일단, 허겁, 네, 겨우겨우 통과했고요. 다음, 할 거. 가만 있어봐. 어, 집에서 다 하고 왔다고요, 그러면? 맞아요? 네. 저 학교에서 했어요. 스피킹도 냈고, 그러면 테스트 100점도 달성했나요? 아이고 오래 걸렸네. 그럼 이제 다음 시간까지 쓰기 연습해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쓰기랑 교재 시험이랑 같이 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